동네 놈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보시고 네,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주문할게요. 네. 여기 모듬카츠 요거 맛이 민감해서 그러는데 네. 이게 몇 도에 튀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? 몇 도요? 79도로 한 3번 튀겼던 걸로 알긴 한데 모듬가츠가 네. 79도로 튀기는 거죠? 왜 그러세요? 생선가스는 몇 도에 튀겨요? 그건 이건 아마 85도로 두 번 튀기던 것 같은 뭐 그럴 텐데 이건 주방장님이 잘 아시긴 할 텐데 예. 아니 그 주방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릴 건 없고 그러면은 생선가츠 이거 하나만 좀 주시고 잠시만요 저기 네? 정확하게 몇 도로 튀기는지 예. 그것만 조금만 좀 알아봐 주세요 팁을 좀 몇 도로 정확하게 튀는지 궁금하죠?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좀 알아봐 주세요. 네. 생선가스, 생선가스 하나 주시겠는데. 잠깐만. 네? 너, 저 새끼 누군지 몰라? 저 넉가게 돈가스집 사장이잖아. 거기다 대고 지금 비법 막 다 얘기해주면 좀 어떡해. 아, 맞네. 아니, 앉아있을 때 키랑 서있을 때 키가 똑같네. 아니 저 몰랐어요. 키가 저렇게 작은지 몰랐네. 야, 저렇게 생겼는데 기억을 못해. 그러게요. 너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어? 돈까스 튀길 때 저기 몇 도로 튀기는지. 몇 도라고 얘기했어? 79도라고 얘기는 했는데. 아니야? 아니에요? 아니야. 아 지금 몇 도지? 몇 도예요? 이 새끼가 좀. 아 죄송합니다. 네. 생선가스? 생선가스, 예. 알겠어, 생선가스. 예. 여기 물 안 줘요, 물? 어, 예. 아니, 물 드릴게요. 뭐? 몇 도? 79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아니 너 아까 생선가치가 85도라며. 제가 85도인데? 여기 써있잖아. 안녕하세요. 파이팅! 생선가치 나온다. 이게 생선가치예요? 예, 저기 이렇게 나왔네요. 이게? 이거는 그냥 생선 튀김 아닌가? 주방장님께서 이게 무슨 뭐 노량진 수산시장 말고 뭐 조금, 이렇게까지 튀겨 조금만 진정하, 진정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예 몇 살이야? 저 23살입니다 23살이야? 네. 형 32야 아니 아니었습니까? 네 근데 네. 형이 그만 주시면 제가 이거나만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빨리 주세요 식용유가 아니고 올리브유로 튀깁니다 그래 그런 거 그리고 야 나 진짜로 여기 먹으려고 온 거야 이거 무슨 뭐 지금 이거 고등어니 자반이니 이거 뭐 삼치야 뭐야 이거 거의 누가 보면 이거 상어 새끼인 줄 알겠어 향어? 붕장어? 뱀장어? 야, 향어는 민물인데 여기서 지금 뭐 지금 이게 민물이 왜 남아 지금 너도 약간 제정신은 아니구나 네.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. 그러면 네. 생선가스 좀 좀 잘 좀 네. 좀 튀겨줘요 알겠습니다 네. 이거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아, 사장님, 이걸 아 이거 말 진짜 제대로 생선가스 제대로 좀 이거 그게 몇 도예요? 몇 도? 몇 도냐고? 아 생선가스? 예, 몇 도 이냐고? 드실래? 아니 저기 내가 껴들어 주냐 들렸어. 아, 들렸는데 아니 나는 진짜로 생선 튀김 이거 까치 이거 먹으려고 아니 제가 들리잖아. 아니 조용히 얘기를 해야지 뭘 다 들리게. 목소리 커서 그런데 조금 접하라면 어떻게?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알겠어. 아 그러니까 해달라고. 아 진짜 먹고 갈라 그러는 거야. 제대로 알겠어. 제대로 줬어. 나 지금 저기 가평에 빠지가야 돼. 조금 장난이었어 나. 뭐 이벤트야 뭐야? 이벤트. 생선가스. 아 생선가스 나왔다. 웬 용이 한 마리가 나왔냐? 아니 생선가스를 달라니까 사장님. 저 사장님이야 주방장이야 뭐야 저거. 주방장 달줄게. 너라면 이거 먹겠니? 너라면 이거 먹겠어? 뭐 먹을 수 있습니다. 뭐 먹어봐. 먹어봐. 지금 손님한테 이런 음식을 지금 대접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진짜 뭐 무슨 대접이야? 진짜 데리고 싶어서 대접하는 거야. 이거. 어? 조금만 진정하시고. 네. 어? 아니 지금 서비스를 줄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줘야지. 여기 들어봐. 네. 지금 뭐 준 줄 아니? 뭐 주방장이? 야, 이 수시개를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이 어딨어? 나 이런 가게는 또 처음이네 나왔잖아. 내가 여기 이런 써져 있는 거 보이죠?
이 레시피를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아니, 거지. 이 가게 사장이 우리 아버지야. 아버지야? 그래. 그래? 아 저기 말씀 조금만. 죄송하다 새끼야. 죄송하다 새끼야? 이게 예의가 굉장히 바른 친구야. 굉장히 바르다 새끼야. 사실은 나 여기 저기 옆집에 난 저 주먹밥 장사해. 돈가스 장사 아닙니까? 주먹밥을 하는데 네네. 거기에 이제 사이드 메뉴로 이제 돈가스가 조금 들어가긴 해. 여기 매출 얼마 나오는데? 일 한. 잠깐 내가 한번 찾아보게. 여기 뭐? 매출 좀 치네. 근데 우리는 달에 한 3, 4천 찍거든? 그래, 너 이름 뭐야? 최승구요. 승구 너 월급 얼마 받아? 130이요. 월급이 130? 7년 차라서 이번에 20만 원 오른 거예요. 너네 아빠 사기꾼이니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친아버지는 맞으시지? 맞아요. 진짜 맞아? 네. 너 최 씨지? 네. 아버지 성은 뭐야? 조 씨요. 너 졸업 뭐 어디까지 했어? 학교? 병설 유치원에서 그만두고. 병설 유치원? 네. 너 굉장히 또 궁금증이 많이 유발되는 친구구나. 그럼 넌 조승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최승구야? 조승구야? 최승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. 아버지가 네. 너보러 최승구래? 네. 아버지는 조씨고? 네. 우리 2년 차이가 지금 1000만 원 받고 있거든? 2년 차이가? 서빙 목시 조사한테 얼마 받습니까? 너 시급 얼마 받니? 4,500원이요. 시급을 4,500원 받는다고? 네. 그래 그거 받고 일해. 아닙니다. 됐고. 자, 그러면은 조승구? 최승구요. 승구는 지금 잠깐만 형 가게 가가지고. 아 오늘부터? 계속 할 수 있잖아. 아 네 감사합니다. 너 이거 튀김은 잘 튀겼어. 근데 이렇게 사람 연맥이면 안 되는 거야. 아 예. 시급 친구는 여기서 좀 이거 좀 튀기고. 고생했어. 아니 저 사장님. 아니 고생했어. 사장님이라고. 고생했잖아. 사장님. 어. 승구야 가자. 어. 네.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고. 예. 네. 어. 이모티콘 샀다. 친한 친구 도매 친구 싫은 친구야 불리는 이모티콘 샀다. 따가방에 아싸였나 이제 인사될 수 있는 이모티콘 샀다. 썸네일 여친 발퍼렌트 애인 마음 서로 담는 이모티콘 샀다. 유쾌한 동면 없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모티콘 샀다.